다음은 인천과 경남점입니다. 인천이 아챔에서 피로감을 갖고 온 경남을 2대1로 꺾었어요. 인천 공격 라인업에 세련미가 생겼습니다. 전반 중반에만 두 골을 터뜨렸는데요. 핵심은 이 공을 받는 선수 리시버의 영리한 움직임이에요. 이 경기 내내 공격진의 공을 받기 위한 움직임들이 참 인상적이었던 인천인데요. 여기서 공간 침투도 잘 만들어졌고요. 무엇보다 이 첫 번째 골 장면 때 잘 나옵니다. 중앙 빌드업 과정에서 무구사가 내려와서 공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에 허용준, 남준재가 위에서 넓게 좌우 형태를 갖춰놨었는데 무구사와 딱 눈이 맞는 순간 남준재가 이렇게 스피너를 합니다. 안으로 싹 들어오는 옵사이드를 펴는 스피너를 보여주는데 이 무고사가 내려와서 무언가 플레이를 만드는 패턴, 이런 패턴 자체가 세련미가 있고 지난 시즌 인천에게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던 또 하나의 옵션입니다. 무엇보다 하마드의 중원 플레이도 지난 1라운드 때보다 확실히 좋아졌어요. 하마드가 약간은 좀 긴장하고 어색한 모습을 지난 경기 때 보여줬었는데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는 클래스를 좀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골 과정이죠. 하마드의 움직임에서부터 모든 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마드가 경남 수비보다 이 드로인 상황에 인지해서 빠르게 스타트를 끊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침투해서 공을 받는 순간 굉장히 결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인천이 다 좋았냐? 그건 아닙니다. 중원과 공격은 괜찮았는데 역시 수비 쪽에 약간의 좀 리스크가 있었죠. 후반전 강남이 조던 머치랑 김승준이 투입하자마자 인천이 수비적으로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1라운드에서 여전히 라인 간의 간격이 맞지 않은 모습, 수비 리더가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인천이 단기간 내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날 남준재 선수가 손부상이 있어서 오늘 후송이 됐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죠. 남준재 선수가 쓰러진 곳이 경남 매치 바로 앞이었어요. 그런데 경남의 김도환 팀 닥터가 가장 빠르게 뛰어나가서 남준재 선수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리스펙트 같고 다행히 남준재 선수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네요. 회복 기원합니다. 레골라스 파이팅. 경남도 코멘트 짧게 하죠. 김종부 감독님 아챔이랑 일정 병행하기 힘드시죠? 보입니다. 그래도 극복하셔야 됩니다. 경남 팬들 많잖아요. 이번에 경남 아이가 컴팩트하지 못한 사사의 단점을 보여준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인천전 얘기할 때 무고사의 받으러오는 움직임 거기서 말씀드렸는데 무고사가 이렇게 편하게 내려오도록 경남이 좀 이렇게 놔주면은 곤란할 것 같고요. 반응 속도 자체가 좀 느렸습니다. 두 골 다 모두 해당되는 상황인데 축구는 항상 그럴 때 위기 발생하잖아요. 잠깐 경기가 멈췄다가 재개될 때 세트피스 당연하지만 드로인 혹은 부상이나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잠깐 주심의 시그널에서 스톱됐다가 재개될 때 누구 하나 먼저 멍때리면 그때 당합니다. 근데 경남이 이번에 좀 그렇게 멍때리다가 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남이 후반에 여러 공격적인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발동을 좀 늦게 걸린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물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부족했고 시동이 좀 늦게 걸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은 후반전 공격적인 투입, 이제 박기동 투입하고 김승준을 측면으로 이동시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뒀었는데요. 근데 일단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 그 효과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김승준이 오히려 측면에 좀 고립되면서 최근 들어서 보여줬던 김승준의 장점이 오히려 좀 가려진, 너무 자리가 정해진 느낌이 있어서 김종부 감독의 선택 이번 경기에는 글쎄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